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가창에,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나왔습니다. 가창에서도 거의 가창이가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바로 냉천리입니다. 냉천리. 제가 있는 곳에 여기 오늘 땅 매매, 토지 매매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고요. 우선 여기가 어디냐면, 보시면은 야, 여기 땅이라고 했는데 주변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네라고 영상에서 보여지실 텐데, 맞습니다. 여기는 바로 냉천리 전원 음식지구입니다. 여기에 약 10,000평, 11,000평 정도를 토지를 분할을 해서 음식점, 식당들을 입점을 시켜 동네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만든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 100억 원 정도 들여서 여기 전원 음식지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약 10여 곳 음식점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각종 뭐 프랜차이즈 보면 투썸 커피집도 있고요. 일반 뭐 대형 음식점들 많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넓은 여기 애견 카페도 위치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땅은 바로 제 뒤편에 있는 여기입니다. 건축물은 현재 있습니다. 건축물 있지만 이거를 뭐 부시고 신축을 하셔서 뭐 앞집처럼 멋지게 신축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현재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들어오셔서 카페라든지 음식점 운영하기에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이 건물이 예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게 세금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물건 들어갔던 물건입니다. 지금 다시 여기 세금이 좀 정리가 되면서 현재 매매를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지금 잔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자라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새로운 주인분이 나타나서 여기 말끔하게 정리를 하면 더욱 멋진 상업시설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 토지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1687제곱미터이고요. 건물은 192제곱미터입니다. 대지는 1687제곱미터, 건물은 192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510평이고요. 건물은 58평입니다. 건축물은 09년 11월 2일날 준공이 났는 건축물이고요. 현재 토지 매매가 27억에 나와있는 건물입니다. 대출은 여기서 한 70% 80% 정도 대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금액 약 530만원 정도 측정이 되는데요. 작년에 주변 토지 가격 매매된 사례를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 선에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거래된 사례와 오늘 건물 가격 등을 비교해 보시면 토지 매매 가격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위치가 바로 가창 진입하는 초입구, 바로 그 냉천이라서 위치는 뭐 두말할 거 없는 그런 입지에 평당 500만원대에 나와있는 땅이라면 정말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침산동 매물도 한번 올렸었는데, 대형 음식점들, 뭐 고급 음식점들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토지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 토지 또 하나의 장점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토지 뒤편에는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쪽까지 뒤에까지 정비를 해두시면 아마 이 상업시설은 이 주변에서 가장 인기 많은 핫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뒤쪽으로 제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저 앞쪽에 보면 저기 목조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 바로 뒤편입니다. 뒤편에 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쪽에는 뭐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제가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계곡물도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물도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을 좀 더 정비를 하시면, 물론 비용은 좀 들겠지만 정비를 하시면 이 동네에서는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토지가 가장 매력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자, 다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토지 앞 도로변에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서 좀 특화된 상업시설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 오늘 토지 적극 추천 드리겠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토지는 바로 뒤편의 도로변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토지는 바로 뒤편에 계곡물이 흐르고 바로 산을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가창면 냉천리에 위치한 대지 500평 매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핫팀장 될 테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